the boys on the boogie, don't know me that nigga, I'm being the clowns. Puff on the Henny, I'm drinking a drunk.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로 페라리의 신모델인 바로 포르토피노 모델을 가져왔는데요. 이 차는 기존의 캘리포니아 모델이 사라지고 이번에 신형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. 이 차는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 4000cc 엔진에 무려 600마력, 77.5토크, 제로맥이 3.5초입니다.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1, 2, 3 하면 도착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강력해진 그전 모델은 560마력이었어요. 그러니까 무려 40마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강력해진 거죠. 그러니까 40마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실내 성능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. 포르토피노 이름은 이탈리아의 유명 휴양지의 이름인데요. 제가 아까 실내를 살짝 타갖고 이제 뭐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봤는데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. 굉장히 편안하고 실내가 굉장히 페라리스럽지 않은, 그러니까 페라리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. 느낌 자체가. 그러니까 그래서 포르토피노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이 차의 특징은 데일리성을 잘 갖춰가지고 페라리 중에는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. 그러니까 페라리 하면은 뭔가 넘사벽이잖아. 슈퍼카 하면은 뭔가 야 이걸 살 수 있을까? 이거 타고 불편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만들었고 승차감 또한 굉장히 편안한 초보자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전면부터 보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께 그전 모델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. 전면부를 보시면 우선 본네트가 우선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데요. 본네트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. 그전 캘리포니아 모델은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차가 그러니까 일자형 되게 좁아 보였어.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나면서 약간 미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만든 느낌처럼 뭔가 카리스마, 그러니까 인상을 쓴 것 같으니까 뭔가 카리스마가 딱 눈에 딱 들어와요. 이게 본네트 자체가 두 줄로 딱 쓰는 게 여기 일자 그리고 여기 두 줄로 바뀐 게 크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은 그전 세대 캘리포니아 세대는 일자였어요. 그냥 일자로 생겼고 근데 지금은 약간 퍼진 느낌으로 딱 주면서 뭔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이 차가 넓어 보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를 딱 보면은 저게 슈퍼카야?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드는데 이번 세대 딱 들었으면서 488을 약간 축소해 놓은 느낌? 그러니까 488이랑 얘랑은 아예 크기 자체가 너무 달라. 그러니까 훨씬 얘가 작긴 작은데 그래도 488을 비스무리하게 따라 그러니까 동생 느낌은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라이트 쪽도 솔직히 약간 98년식 아마한테 그 반사판 같은 거 있잖아. 그거가 들어가 있는데도 페라리여서 고급스러워요. 페라리여서 고급스러운 것 같고 안에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캘리포니아랑 얘랑은 비교할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요.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릴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릴 쪽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는 이게 하나 둘 세 개였어요. 가로 세로 자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었는데 두 개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입을 딱 담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렇게. 근데 얘는 미소로 짓는 것 같아. 입이 이렇게 이렇게 미소 짓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뭔가 조커같이 딱 이제 봐보세요. 여기가 입꼬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. 좀 더 차가 옆으로 퍼져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? 조커가 어떻게 생겼냐? 악랄하게 생겼지. 그러니까 좀 더 악랄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범퍼 쪽 보시면은 이 범퍼 쪽 방충망 자체도 예전에 삼각형 방충망이었어요.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엥? 야 이게 페라리가 디자인은 이딴 식으로 실수하네?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약간 좀 날렵하게 바꾸면서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악마같이 생겼어요. 그냥 악마가 나를 보고 딱 웃는 것 같아.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 새끼가 날 비웃나?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전 캘리포니아 모델보다는 많이 발전하고 많이 488 동생 같다. 그전 그 캘리포니아는 솔직히 페라리가 안 같았어.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. 그건 옆모습 보시겠습니다. 옆모습은 오자마자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워요. 페라리가 감히 이딴 휠을 집어넣었나. 그냥 플라스틱 휠 같아요. 플라스틱은 아닌가. 좀 아프다. 근데 진짜 휠을 이것밖에 선택을 못하나? 페라리인데? 아니 페라리가 원래 유명한 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. 슈퍼카는 원래 차를 만들 때 에어로다이나 공기 역학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
아름다운 디자인을 넣어서 만든 게 원래 슈퍼카의 기본 자세예요. 그게 페라리가 가장 잘하는 거기 때문에 페라리가 지금까지 그런 명성이 있는 거거든. 그 얘도 그 뭐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었기에 휠이 있다고 생긴 건가? 그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블랙 포인트라도 좀 넣거나 아니면 좀 깎기만 했어도 좀 괜찮았는데, 아씨 이게 진짜 이게 페라리 마크만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못났어. 진짜 얘 진짜 못났어. 여기 보시면은 옆에 구멍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어로 다이나믹 그 공기 역학을 위한 차 바람을 타고 가서 여기다 파인 거 보이시죠? 이게 공기가 통해 가지고 차의 바람을 가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이드미러 보시겠습니다. 사이드미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정말 아름답고 누가 봐도 날렵하잖아. 삐죽삐죽하잖아. 이게 딱 찔릴 것 같이 삐죽함. 이게 바로 공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팍 어?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. 죄송합니다. 아니, 페라리 한번 또 보겠습니까? 저는 페라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 당날기를 좋아해. 아니 문 여는 거를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을까? 어? 이거 당날기 488 때도 이거였잖아. 이거는 좀 더 뭐 우라칸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온 막 검붕 단검같이 생겼다던가. 이거 씨 이건 조금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? 이유가 있으니까 페라리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냥 믿고 싶어. 페라리니까. 네. 얘는 조금 아쉽다. 뒤로 가실게요. 뒷모습 보시겠습니다. 뒷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못되게 만들었다. 그러니까 잠못되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너무 못생겼어요. 그러니까 요게 뭐 하나 정도 더 있다던가 아니면 얘가 좀 밑으로 하나 더 있다던가 그랬으면 약간 좀 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너지라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뒷모습은 정말 잘못되게 만든 것 같고 여기가 이게 좀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좀 의아해.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뒷모습 진짜 안 예쁘지 명투부. 네가 봐도. 그러니까 이게 후륜구동의 고출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 에어로다이나믹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니까 공기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우리가 존에 빨리 달릴 일이 있을까? 살면서 뒤 모양을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 수 있을까? 하지만 페라리 이 말 마크 하나가 솔직히 답이긴 하지. 맞잖아 명투부 맞잖아. 근데 하지만 얘를 딱 빼면은 진짜 볼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. 이 머플러도 보시면은 머플러 자체만 이뻐요. 이 차 뒷모습과 이 머플러랑은 하나도 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. 그냥 더 존나 멋대가리 없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.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바람이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차의 중심을 잡아준다든지 속력을 낼 수 있게 좀 더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역할입니다.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여기 밑에는 볼만한데 위에는 정말 멋대가리가 없다. 이걸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. 트렁크 보시겠습니다. 트렁크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 그러니까 슈퍼카 중에 굉장히 트렁크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원래는 트렁크가 슈퍼카들은 다 앞에 있어. 근데 얘는 뒤에 있어요. 어라? 어라? 죄송합니다. 포르투피노는 신형이라서 수동입니다. 엄청 크죠? 슈퍼카에서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은 만나볼 수도 없어요. 이거는 뭐 페라리 그 이거 덮는 그거고요. 덮개고요.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죠. 승용차에 비해서. 근데 하지만 페라리 슈퍼카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요. 골프백 큰 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조그만 거 있어요. 그 내구 당기는 골프백 그거 하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인 것 같아요. 170R에 120km가 들어가면은 다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탈만은 하다. 요 정도 공간 확보가 된다는 거는 슈퍼카에서는 높이 쳐준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하드탑이 닫히면은 하드탑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. 위에 천장 뚜껑이. 이게 뭐야 이 포르토피노가 또 장점이 뭐냐면은 14초 이내로 개폐가 된대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. 근데 평균적으로 다 14초 이내에 되지 않나? 또 페라리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. 비춰주세요. 이게 바로 페라리만이 갖고 있는 그 페라리는 트렁크에 항상 이렇게 옵션표가 있습니다. 실내공간 보시겠습니다. 아 맞다 이거 차주 빌려주신 차 협찬해주신 형님이 그러니까 이거 대표님이 PPL 좀 부탁드려서 그 병원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시트에 딱 앉으면은 이 등받침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다 뭐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형님은 진짜 의사들한테만 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살 수 있는 닥터 신이라는 이 시트 이 허리 보호대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모가지 비계 모가지 비계
요것도 닥터신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내가 목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. 근데 편안해. 진짜 닥터신. 여러분들 네이버에 닥터신 검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비계도 선물 받았어요. 집에서 쉬셔야지.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그전 페라리랑은 제가 만나봤던 페라리랑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 포르토피노가 데일리카로서 정말 사용하기 편한 차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 시트 보시면은 되게 데일리성을 잘 갖췄어. 원래 슈퍼카들은 되게 시트가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데일리성 잘 갖추게 생겼고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편안하게 생겼잖아. 안정감 있고 이 버킷도 어떻게 보면 파나메라보다도 편한 것 같아요. 시트 뭐 질감 같은 경우 빡빡하게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옆에 튀어나온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서 한번 타볼게요. 제가 이 타보면은 바로 느껴져. 내 허리를 잘 잡아주고 옆에 옆구리 같은 것도 잘 잡아주는 게 확 느껴지고요.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은 아니 페라리에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. 여러분들 와 진짜 신기하다. 이쪽 보시면은 이게 뭐 모르시는 페라리 안 타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문을 여는 겁니다. 이게 문을 여는 거고 핸들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페라리의 핸들입니다. 핸들인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블루투스 이게 전화가 돼. 페라리 전화되는 게 말이 되냐? 이 핸들에 이 전화기 버튼이 있어요. 음성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세 가지 뭐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레버는 뭐 그전에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생겼다면은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.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음성인식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와 근데 여기도 카본이다. 와 진짜 이게 카본이지. 이게 페라리지. 여기도 카본이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. 진짜 어마어마해.